브라질리언 왁싱하면 바디워시 거품 뭘로 내? 그럼 평소에는 털로 거품을 낸 거야? 아나 겁나 웃기네. 샤워볼 왁싱 유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퍼플 섀도우는 안 나옵니다 고객님. 하지만 제가 고객님을 치면 반영구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쩌실래요? 얘? 얘야 말 좀 해봐. 병을 깼는데 집사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다. 자동차가 연료를 못 먹으면 기아 자동차. 인생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때 언제임? 재곤네 어땠는지도 적고 가. 돌잔치 때. 돌잔치 때를 이길 만한 드립이 생각나지 않는다. 엄청 자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서. 옛날 시가 더 멋있는 이유는? 오랜 시 간지나서. 어? 동생이 누가 50대고 누가 20대냐고 그럼. 나 친구랑 약속 있는데. 다음으로 미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로마시대 실제 경고문. 여기에 한 번만 더 쓰레기 무단 투기하거나 노상방뇨 갈기는 날엔 주술의 여신 헤카테께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로마시대 실제 경고문. 창원시 초보 운전 근황. 지금까지 격추시킨 초보 운전자들의 스티커라는 말도 있음. 차는 르노인데 트렁크는 닛산이고 번호판 자리는 혼다야. 이게 어떻게 초보야. 적정에 목을 베서 목걸이 만들어 걸고 다니는 괴뢰지. 애기들은 말을 너무 재밌게 해. 오늘 어떤 아기가 딸기를 먹는데 윙크 마시래. 그래서 그게 뭔 소리지 했는데 신거 먹으면 인상 찌뿌려지잖아. 그래서 이거 보고 윙크 마시라. 딸기가 셔서 단맛은 뭐냐니까 하하 마시래. 웃음이 나서 너무 귀엽다. 우리 회사 개발자 별명 뭐안됐또임. 맨날 아아아 가면 우리가 뭐 안됐또? 하고 물어봐서. 아까 마트에서 애기가 너무 귀여운 말했어. 어떤 애기가 아빠한테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야. 근데 지나가던 다른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가 뭐야? 처음 들었나 봐. 엄마가? 아버지가 아빠야. 니도 아버지라고 부를래? 라고 설명해 주심. 임영웅 피해자들. 임영웅 콘서트 끝나길 기다리는 효자 효녀들. 우리 건물의 와이파이 이름으로 이런 질문과 답을 던지고 노는 두 집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의 질문과 답이 궁금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옷이 작을 때. 10. 작아. 장원 급제했나봐. 뭐야? 귀신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면 개땡큐 아니라 휴지도 챙겨주고 왜 무서워했던 거지? 그니까 아래서 우물 처맞고 있었을 텐데 개친절. 그니까 휴지 없는 게 더 공포인데. 등산 갔다가 바위 틈에서 낮잠 자는 다람쥐 가족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나 방금 문학적인 짓을 했다. 돈 없는데 너무 배고파서 가방 안에 짱 박아둔 책 중고서점에 팔아다가 떡볶이 사 먹음.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림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음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음 집에 좀 들어왔음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카페에서 알바하는 중에 남자 손님 두 명이 뭐 먹을지 모르겠다고 메뉴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손님 취향이 어떻게 되세요를 취향이 생각이 안 나서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남자 손님 중 한 분이 저 여자 좋아하는데요. 친구랑 같이 온 것 뿐이에요. 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웃겨. 애니 뭐지? 질소. 명사. 미지수. 종로에 카페 와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 대화가 심상치 않다.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난 할배가 다음 주에 냉면 먹자고 했대. 앞에 할머니 입에 양념 묻으니까 궁상 맞게 비빔냉면은 먹지 말어. 이러심. 조금 수상한 서울버스. 야 너 이따 집에 어떻게 갈 거야? 나 버스 타고. 아 진짜? 몇 번 탈 건데? 나 1213만 2013번. 원형적사고 어렵다. 9개의 원형적사고 하려다 도저히 안 되는데 친구가 뭐라 했어? 차 없네.
우와 내 앞에서 돈가스가 다 떨어져서 새 돈가스 받았는데 완전 럭키피트고 자시고 10분이나 기다려서 점심시간 3분 2일밖에 안 남았네? 내 점심시간 내놔야 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 사고인데 클로버만 붙이면 다냐고. 전부터 입히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유가 없잖아 아끼니까 티셔츠. 복사 심부름 했는데 뭐가 복사본이니 해서 나도 모르게 따뜻한 거요 라고 당차게 외쳐버린 긴장하면 뚝딱여. 정답이네. 맞는 소리구만. 아빠 폰 통화내어 보는데 사기꾼 돈 거래하지 말 것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뭐야 하니까 나래. 아빠한테 얼마 해먹은 거야? 자해 공갈범과 엮여버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튀어나와서 부딪혀놓고 호들갑스럽게 픽 틀어놓았습니다. 질 나쁜 상습범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파는 뜻밖의 한류. 근데 나만이 아닌. 보이스 피싱범은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전화 끝나봐. 전화 받을 때 마침 화장실에서 큰 거 보고 있었는데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당신이 통장 사기에 연루되어 지금 바로 이런 말에 끙, 네, 끙, 네 이러다가 화장실 물 내리니까 한참 말 안 하다가 그냥 전화 끊음. 한 놈은 입으로 똥 싸고 한 사람은 리얼 똥 싸고. 점핑 다이어트하는 내 모습이 상상돼서 더는 못 사귀겠대. 1월 초에 소개팅으로 만났고 엄청 잘 맞아서 다섯 번째에 사귀기 시작했어. 데이트하면서 너무 잘 먹었더니 살이 찌기도 했고 나이 먹으면서 체력 저하가 심하게 느껴져서 점핑 다이어트 등록했음. 그리고 전 남자친구한테 말했지. 개그우먼 그분이 하시는 거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다. 이거 땀도 많이 나고 안 지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후로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더니 카톡 답장을 성의 없게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미안하다. 점핑 다이어트하는 내 모습이 상상되는데 매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 못 사귀겠다. 건강해라 이러더라. 트램펄린 위에서 폴짝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내가 떠올랐고 스킨십을 하기 어렵대나 뭐라나. 아 진짜 너무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실화냐 하. 저녁 골라주기 그린 줄?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지. 친구들이 왜 헤어졌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감도 안 온다. 솔직히 나라도 남친이 점핑 다이어트 하는 거 상상하면 파사삭임. 아 점핑 다이어트 왜 이렇게 웃겨. 난 아직 초보라 이런 자세까지는 안 해. 근데 대단하시네. 저렇게까지 점프를 하시다니.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